biggest branch in Malaysia? Times Square. 그래서 확인차 타임스퀘어에 있는 스타벅스에 나와봤습니다. 버더야 타임스퀘어에 나왔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버더 타임스퀘어. 뉴욕이 아니고 말레이시아입니다. 많이 건설이 되고 있네요.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멋있게 놨네. 스타벅스에 들어갑니다. 오래전에 이곳에 왔었을 때는 외부 공간에 앉는 자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내부 공간은 작은 편이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외부 자리 공간은 없었지만 실내 디자인을 재보수한 모양이다. 2층도 있고. 스타벅스는 특히 리저브다라는 전략으로 디자인이 점점 향상되고 손님들로부터도 편안하고 푸근한 인상을 주어지게 한다. 아마 마케팅 전략이 아닌가 싶다. 보다시피 일반 아메리카와는 가격 차이가 두 배가 난다. 뭐 특별한 맛이 있을까만은 나로서는 별로 느끼지 못할 것 같다. 전문가나 커피 애호가들한테는 물론 차이가 나는 맛이겠지만 Can I
use the bathroom outside? Oh, yes. Sit. Toilet there. Then come back here. Ah, yes, sir.이곳 2층에도 좌석수도 많고 쾌적한 분위기이다.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이기도 하다. 아직 오전이라 그런지 그리 붐비는 정도는 아니고 여유가 있어 보인다. 넓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모닝커피를 마셔본다. 리저브 아메리카노 한 잔에 20에서 25링깃 정도이면 하나로 약 5, 6천 원이 될 텐데 한국에서의 스포크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 셈 치고 다음 기회에 한번 시도해 보아야겠다. 근데 저번 스폭 최고로 큰 매장에 가서 물어봤을 때 매장 직원이 이곳 타임스퀘어가 더 크다고. Is it? Here is biggest branch in Malaysia? Biggest branch in Malaysia? Times Square. Times Square. 라고 해서 여기 와봤는데 아니다. 아마 직원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다.